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드디어 몇 개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버전 10 펌웨어가 며칠 전부터 푸시되기 시작했고 저도 알림이 뜨자마자 바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버전 10에 아주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노트는 소프트웨어 페이지에서 릴리즈 노트를 탭하시면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하이라이트는 테슬라 영화관, 스파티파이, 새로운 게임 추가와 스마트 차량 호출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컵헤드라는 게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게임도 고전 게임 중 하나인데요. 1930년대 카툰풍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메탈 슬러그 스타일의 런앤건 게임입니다. 심플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지만 난이도는 꽤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게임들은 핸드로 조작 가능했는데 컵헤드는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호환하는 컨트롤러를 센터 콘솔 밑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하시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데 다음 영상에서 게임 플레이 하는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개인적으로 제일 기다렸고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스마트 차량 호출 기능이 드디어 추가되었습니다. 어드밴스 썸먼이라고도 부르는 기능인데요. 이건 주차를 하시고 핸드폰에 GPS 위치에 오게 하거나 설정해준 위치로 모델 3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전 썸먼 기능은 앞뒤로 일정한 거리만 이동 가능했는데 아직 베타이긴 하지만 그전 버전에 비해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된 기능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의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에 운전자 없이 주차한 자리에서 차를 자동으로 빼고 목적지까지 주변 장애물이나 사람을 스캔해서 오는데요. 아직 베타라 중간에 잠시 멈추거나 버벅거림은 있었지만 비가 올 때나 짐이 많을 때 스마트 차량 호출을 써주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완전자율주행 옵션을 추가하신 분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늦은 시간이라 짧게 뿐이 테스트 못 해봤는데요. 조만간 여러 주차장에서 테스트 해보면서 얼마나 믿을 만한지 한계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영화관도 기다리던 기능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젠 주차되어 있을 때 넷플릭스나 훌루, 유튜브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도 테슬라 앱으로 공유해서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LTE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창으로 가시면 위쪽에 영화관 탭이 생겼습니다. 넷플릭스, 훌루, 유튜브에 미리 로그인을 다 해놓은 상태이고 웹앱이 아니라 네이티브 앱처럼 버벅거림 없이 부드럽게 잘 실행됐고 TV나 타블렛의 레이아웃과 비슷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15인치 스크린에서 영상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작은 공간에서 소리를 들으니 영화관처럼 느껴졌습니다. 테슬라 튜토리얼은 말 그대로 테슬라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설명 방법 동영상들이 모여놓은 페이지인데 테슬라 웹사이트에서도 가서 볼 수 있는 영상들입니다. 노래 스트리밍 서비스로 저는 스포티파이를 제일 자주 이용하는데 이제 핸드폰을 연결하지 않아도 제 플레이리스트를 바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공하던 튜닝 앱보다 훨씬 더 많은 플레이리스트 옵션과 다양한 종류의 장르들도 제공하고 있어서 참 마음에 드는 서비스입니다. 참고로 스포티파이 프리미엄 계정이 있으셔야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하나 더 재미난 기능 추가는 노래방인데요. 음악 페이지에 보시면 노래방 탭이 생겼습니다. 노래방처럼 가사를 하이라이트 해주고 따라 부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행상태 화면 향상도 되었습니다. 이젠 터치로 앵글을 360도 돌릴 수 있고 줌인과 줌아웃 기능도 생겨서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중앙선은 두 개의 선으로 표시가 되고 점선 차선들도 점선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전엔 안 보여줬던 반대 방향 차량들도 보여줍니다. 차선 변경 애니메이션도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오토파일럿일 때 예전엔 그냥 선으로 표시해줬지만 이젠 옮기려는 차선을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해서 강조해주고 옮기려는 예상 위치도 박스를 그려서 알려줍니다. 이때 터치로 앵글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부분도 향상되었는데요. 모험심을 불어일으키게 하는 주변 명소와 주변 맛집 기능이 추가되었고 목적지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창을 탭하시면 밑에 두 가지 옵션이 더 추가되었는데 터치를 하시면 랜덤하게 장소를 추천해줍니다. 이 창에서 리뷰가 얼마나 많은지 리뷰 점수와 가격대도 알려주고 웹사이트로 가서 좀 더 자세한 정보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프리미엄 옵션이 있으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주변 명소도 마찬가지로 터치하시면 랜덤하게 장소 추천을 해줍니다. 테슬라 모바일 앱에 몇몇 기능이 더 추가되었는데요. 이젠 차고 문을 열고 닫거나 차 안이 더워지면 벤트 버튼을 눌러서 창문을 조금만 내려줄 수도 있고 다 닫아줄 수도 있습니다. 컴투미라는 기능은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 호출 기능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 썸먼 페이지에서도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메이트 페이지로 가시면 성에 작업 버튼도 생겼습니다. 블랙박스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녹화 가능해졌고 예전에 카메라 아이콘을 누르면 5분이 저장이 되었는데 이제 1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거의 360도를 커버하는 블랙박스 기능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감시 모드 개선 사항 같은 경우 폴더가 좀 더 쉽게 정리가 돼서 이벤트 영상을 좀 더 편안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해놨고 USB에 용량이 없을 때 오래된 영상을 자동으로 지워준다고 합니다. 조 모드는 차량 경고음을 낮추는 옵션인데요. 재미난 건 조라는 사람이 트위터로 일론 머스크한테 경고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차에 자고 있는 아이들이 자꾸 깬다고 소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일론 머스크가 보고 시작된 옵션입니다. 그래서 조 모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필요시 안전 및 보안 페이지로 가셔서 활성화시켜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운로드 중인 소프트웨어가 어떤 버전인지 알려주고 연결된 휴대폰의 블루투스 음질 향상과 재생 목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바 순서도 약간의 수정이 있었고 다수의 설정을 운전자 프로필에 저장해 놓는 부분도 추가되었습니다. V10은 정말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어젠 없었던 기능이 오늘이 생기고 새로운 차를 받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버전 11엔 얼마나 신기한 기능들이 추가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자세하게 커버 못했던 부분들은 조만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테슬라 구입하실 때 리퍼럴 링크 사용하셔서 혜택도 받아가세요.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ee ya!